저일 끝났어요. 퇴근할게요. 어. 아, 내일 물건 더 들어오니까 일찍 나와. 메시요. 피곤한데. 한시가 일찍 나와. 공장 옆에 기숙사인데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럼 저번 달에 10만 원 덜 준 월급이랑에서 돈 더 주시는 거죠?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다음 달에 같이 주면 되잖아. 로빈 형, 마부, 가래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 가래 안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이야. 우리는 가래 너무 좋아해. 그럼 밖에서 만들어. 왜 안에서 만드는 거야? 밖에 어두워서 안 보여. 그럼 내가 여기 안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아? 야, 우린 무슬림 사람이니까 너지 거기 먹으면 안 돼. 몰라? 난 냄새도 싫어. 왜 우리한테 그래? 이런 컨테이너를 주방 시설도 없이 기숙사를 준 사장님한테 가서 말해. 우리라고 해서 안에서 해먹고 싶냐고. 겨울에는 밖에 추워서 못 해먹어. 아이씨, 너는 돈대로 15만 원씩 받아놓고 이런 곳에서 살래? 겨울에 추워서 죽고 여름에 더워 죽고. 세 명이면 45만 원이야. 이거 45만 원짜리 방이야? 말도 안 돼. 자기는 이렇게 못 살걸. 그러면서 월급 매달 밀려. 저번 달에도 10만 원 덜 줬다니까 이놈의 공장 바꿀 수도 없고. 어, 야, 너 이리 와봐. 이번에 퍼비셔로 바뀌어서 너희 근로 계약서 다시 써야 된다. 자, 여기 사인해. 뭐가 바꿨어요? 네가 말하면 아냐. 기숙사 비용 올랐으니까 사인하면 돼. 왜요? 왜긴! 법이 바뀌었어요. 법대로 하는 거라니까. 아, 예. 네, 제가 보고 나중에 사인해요. 저희도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참나. 알아서들 하세요. 나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돼. 물어볼 때가 있어. 내일 쉬는 날니까 이주노동조합에 갈 거야. 그 월급은 계속 조금씩 덜 줘. 네. 그 지난달에 10만 원 안 줬어요. 그렇게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면 사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개월 이상 월급은 안 주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노동부 고시가 바뀌어서 한 달이든 조금이라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바로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관련해서 한번 노무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2017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숙식비 공제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해당 지침 내용에서는 기숙사비, 식사비 등을 이제 우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사장이 나 공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제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우리나라의 언어, 즉 자국어로 된 공제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공제 동의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표준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근로계약서의 그 내용이 없다면은 공제 동의서, 별도의 공제 동의서를 요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에도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서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좀 제대로 된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이제 밥도 준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임시거주 시설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3%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밥은 알아서 해먹고 그냥 재워주기만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통상임금의 15% 그리고 8%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에 사례에서처럼 이제 컨테이너에서 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8%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은 이제 기본급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8%는 12만 9천 원에 해당해서 이것보다 더 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만 원을 공제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2만 9천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월에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급여를 말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거 말고 직책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그거 말고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수당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는 보통은 기본급이랑 통상임금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거기에 이제 한도액을 초과한다든지 또는 한글로 된 동의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사례에서도 지금 저번 달에 10만 원을 덜 받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당하게 임금을 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그러니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제 고시상의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위반한 경우 또는 이제 정당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해당 감독관에게 난 이러저러한 임금을 못 받았으니 이거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고용센터로 가서 나 정당한 임금을 못 받았으니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임금이 체불된 시점에서부터 사업장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 장갑 없어? 내 장갑이 구멍났어. 아니 아까 내가 마지막 것 썼는데 사장님이 아직 안 사다 남았어. 야 일 안 해? 사장님 새 장갑 없어요? 장갑이 구멍났어요. 그게 또 떨어졌냐? 그 사다 놓을 테니까 그냥 일해. 그거 없다고 일 못하냐? 손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야 나도 그냥 이게 응? 근데 장갑 없이 그냥 일해. 어? 우리가 뭐 위험한 거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다친다고? 잘 봐. 응? 어? 자 이렇게 자. 이래 자. 그렇지. 야, 나 그 강 사장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일 마무리 잘하고. 응. 에이씨. 아니 잠깐 일하니까 손이 안 아프지. 종일 일하는 우리랑 같냐? 맨날 사준다 말만 하고 안정화도 안 사주고. 형, 안전화는 없어도 될 것 같던데? 아니야. 내 친구는 장갑 없이 일하다가 손이 다 까져가지고 병원 가야 했어. 진짜?
까즈물도 그런 일 있었어. 사장님, 안전화 없어요. 어디 있겠지. 바쁜데 그냥 해. 야, 우리 공장은 안 닫혀. 봐봐, 뭐 위험한 거 없잖아. 어? 이래. 야, 그렇게 안전화를 신었어야지. 네가 안 신었으니까 산지 안 되는 거 알지? 예?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안전화를 신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산지에 다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저번에 까즈물 만난 노무사님이 산지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게 미비되어 있거나 또는 이거를 내가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다친다 라고 할 경우에 이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뭐 정말 졸려가지고 실수로 뭐 기계를 잘못 작동을 해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은 가능하고요. 사업장 내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무조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선생님께서 꽤 큰 병원에 갔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도 산업재해 신청을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을 방문해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근무를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고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고 선생님께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장이 산업재해 신청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우리는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산업재해 신청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내가 병원비를 줄 테니 산업재해 신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이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다가 다친 거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있다든지 또는 내가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진료했던 이제 진료 기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하시면은 사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의 안전이나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시행령이라는 법 규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모두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 설치 그리고 안내 보호 장비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하기 이전에 사업주에게 이러저러한 걸 내가 봤더니 이러저러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전 장비를 내가 갖추어야 한다더라 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임금 체불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재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록 노동자이건 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노동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부당한 일을 사업장에서 겪으셨다면 바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돼. 언제 사고 날지 모르잖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돼.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 안전을 요구하자. 여보세요? 저는 라시돌 이슬람입니다. 예, 대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예, 여기 공장에 작년 1월에 들었어요.
아, 네. 이제 아, 예.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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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는 라시드르 실람입니다. 예, 되짚고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예, 여기 공장 작년 1월에 들어왔어요. 예, 월급은 180만 원이요. 아, 예. 아, 네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디 전화한 거야? 이중노동자 센터에 전화했어요. 왜? 돼지고 말고 싶어서. 그거 저번에도 물어보지 않았어? 어, 근데 또 하고 싶어. 그렇다고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냐? 기억이 없으면 어떡해. 아, 그리고 한 달 지났으니까 또 달라졌잖아. 한국말에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 형 또 왜 그래? 나 머리 안 나빠.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왜? 야, 이리 와봐. 내가 고생 안 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아. 들어가. 쓰고 www.eps.go.kr로 들어가거나 검색창에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돼. 일단 왼쪽에서 일반 외국인 E9을 클릭해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17개국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고 물론 한국어도 돼. 회원 가입을 하면 돼. 여기 회원 가입 싱업을 누르고 아래 외국인 근로자 선택하고 맨 아래 다음 누르고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6개 모두 체크하고 맨 아래 동의를 눌러 이름, 이메일 주소, 아이디 만들고 아이디 중복 체크도 해야 돼. 비밀번호도 만들어. 8자 이상 16자 이내로 영문 소자 특수문자까지 조합해서 만들어. 비밀번호를 써놓고 비밀번호 확인에 앞에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를 다시 넣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기억할 수 있게 적어놓은 게 좋아. 비밀번호 질문에서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고 그 아래 비밀번호 답변에서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넣은 거지. 아버지의 성함은 질문을 선택하면 비밀번호 답변에 아버지 이름을 넣어. 그러면 다음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으로 찾을 수 있어. 다 했으면 맨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될 거야.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너의 퇴직금 계산, 사업장 변동 이력, 민원 신청 상황, 한국어 시험 결과 조회 등 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네가 필요할 때마다 조회해보면 되는 거야.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다 가능해. 와, 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네. 좋아. 없진 않지? 응. 조금만 머리를 써봐, 자식아. 누리 뭐해? 로빈 형이 좋은 거 가르쳐 줬어. 뭔데? 뭔데? 인터넷으로 내 돼지고 얼마나 나왔어? 그거 볼 수 있어. 오, 로빈 형 나한테도 가르쳐 줘. 자, 인터넷에.
로빈, 그 친양 설비 그 페달 좀 갖다 와. 저 차. 네. 사장님, 로빈 형 면허 없지 않아요? 야, 동네에서 잠깐 운전하는 건데 뭐. 로빈은 운전 잘 하잖아. 로빈 형,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친구한테 중고로 샀어. 동네에서 타고 다니기 편해. 편하겠네. 근데 형 면허 없잖아요? 아니 뭐 어때? 동네에서만 타고 다닐 건데 사고만 안 나면 되지. 그 형 이따가 기숙사에 저녁 같이 먹고 한 거 알지? 그 이따 6시 봐. 혐의값이 어떻게 타지면 어떻게 해요?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한국말 참 몰라. 에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한국말 잘하잖아요.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면허증 없어요. 선생님, 면허 없이 오토바이 타시면 안 돼요. 같이 지구대로 가실게요. 오토바이 내주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즉 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한국에서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한국법상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나 취소기간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외국인분들이 이를 몰라서 이륜차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자동차나 125cc 초과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1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125cc 이하 이륜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6개월간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또한 비자가 없는 분들은 추방당하게 되고 비자가 있어도 나중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좋은 비자로 갱신하고자 할 때 매우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은 먼저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학과 시험은 한국어를 비롯해 11개 언어로 응시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 과정은 각 경찰서 외사 기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먼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 경찰서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자동차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장내 기능 시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험관과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하는 도로 주행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많이 힘들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마음껏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은 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야, 뭐해? 빨리 안 해? 야, 이거 봐봐. 이 여자 이쁘지? 야, 이 여자도 이뻐.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지하철이야? 응. 이쁜 여자들이 있어서 몰래 찍었어. 야, 이거 각도 이상한데? 내가 좀 그렇게 찍었지. 봐봐. 봐봐. 엄마, 나 이러다 큰일 나. 아, 괜찮아. 야. 아, 우리 괜찮아. 이거 봐봐, 야. 이것도 봐봐. 마구, 가서 가수 사와. 형, 왜 나한테? 라면 형, 사와. 야, 너한테 사오라고 했잖아. 네가 사와. 누구든 빨리 사와. 요리 룰 못하잖아. 그럼 가위바위보 해. 야, 어차피 네가 쳐. 괜히 힘 빼지 말고 갔다 와. 아니, 해. 해. 해? 해. 가위바위보. 아이씨. 에이. 어차피 대본에서 네가 쳐. 이 영화 감독님이 말했어. 아저씨, 잠깐만. 왜 나 불러요? 나 담배 하나 사줘요. 우리 아빠가 담배 사달라고 했거든요. 담배 하나만. 우리 아빠가 담배 안 사줘야지 죽어요, 죽어. 담배 하나만. 네? 하나만. 알았어요. 다시 말보로 라이트 하나. 에이, 바보는 핸드폰을 왜 또 두고 갔어? 신발은 한꺼번에 시켜야지. 야, 학생한테 담배를 왜 줘? 아빠가 사오라고 했대. 아, 그러다 안 돼. 학생한테 담배를 사주면 안 돼. 이게 법에 걸려. 불법이야. 왜? 큰일 나. 야, 너 내 친구한테 이런 걸 왜 시켜? 너 아빠가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아씨, 진짜. 아씨. 야, 미성년자한테 담배 사주면 안 돼. 법에 걸려. 한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제공하였을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혹은 부탁에 의해 술과 담배를 제공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즉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처벌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죠. 이것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생기는 일인데요. 많은 수의 외국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타인의 신체를 공공장소 등에서 촬영하다가 적발돼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문감사실은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에게 불법 체포를 당했거나 차별적 행동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범죄 피해로부터 임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구제와 최대 5일간의 임시 숙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천문감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